안녕하세요, 여러분. 철학과 3, 4 분반 이번 학기에 강의를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된 정순백입니다. 학기 초부터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강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마 뒤늦게나마 여러분과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갑습니다. 마음은 우리 학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질문도 던져보고 질문도 받아가면서 같이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여건이 사실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매 학기 강의를 하면서 제 1차적인 목표가 내용을 떠나서 여러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 철학과 3과 같은 학생들이 많은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에 성공을 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주어지는 과제물을 작성하면서 재택 수업이라는 학습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작성하면서 또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아마 이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많은 의심과 회의를 하곤 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심리 상태가 아마 불안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대학에서의 공부란 이전 초등학교에서 조금 빠르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부, 학습의 방법과 대학에서 하는 학습의 방법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어에는 중고등학교까지의 그 학습 방법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는 레젤레브라고 부릅니다. 레젤레브는 동사 엘르베 동물을 사육하다 어린아이를 기르다 또 군인들을 직업학교에서 직업학교 학생들을 훈육하다 할 때 엘르베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자가 스스로 무엇을 찾아서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가 아니라 교수자가 제공하는 가르치는 방법과 기술 훈련에 따라서만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는 그런 공부를 엘르베 그때의 학생들을 레젤레브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 대학에서 서로 단순히 교수자,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찾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경우에 에투디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의 이 학생들은 레젤레브가 아니라 레제주디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본의 아니게 이번 2020학년도 1학기에 재택 수업을 하면서 물론 선생님들께서 주신 그 과제물을 가지고서 하시긴 했지만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또는 피곤하면 지칠 때는 잠시 쉬어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 학기가 아니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이전까지 학기들의 경우에 대부분의 신입생들,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강의에 참석하는 경우, 그리고 수업을 따라가는 경우, 사실은 스스로 사유를 해보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까지의 학습 방법과 대학에서의 학습 방법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수업들을 따라가다 보면서 따라가면서 스스로 사유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지만 이렇게 스스로 사유를 하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이번 2020학년도 1학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빚어낸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을 해보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 홀로 하는 재택 수업의 학습 경험이 꼭 불행하다고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 학기에 철학과 삶이라는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학문하는 태도와 방법, 특히 우리 강의가 철학과 삶이기 때문에 철학하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사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은 철학하는 태도와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조금 확장시켜서 사유를 해보면 삶을 어떤 태도로, 삶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까지도 우리가 확장시켜서 사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하는 태도와 방법, 구체적으로는 철학하는 태도와 방법을 아마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갈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저, 정순백이라고 부르는 저, 철학하는 사, 철학사로서의 정순백의 제가 아는 연구 주제와 더불어서 살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 보편적인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철학을, 철학의 태도와 방법을 살피면서 왜 하필이면 개별 철학할 수 있는 정순백이라는 선생의 연구 주제와 더불어서 살핀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제가 왜 저의 연구 주제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자 하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앞으로 사용할 용어들, 이론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자면 여러분들께 교수하는, 가르치는 선생님의 생각, 이 양반은 어떤 지혜 배경을 가지고서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서 저런 용어, 철학적 개념들을 사용하실까라는 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선의에 미리 알고 이 강의를 들은다면 좀 더 조금 어렵게 보이는 강의가 좀 더 수월하고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 강의를 하면서 좀 더 밀접한 친밀한 어떤 소통을 위해서 저의 연구 분야, 연구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조금씩 소개를 올린다면, 먼저 저는 철학 분야에서도 서양 철학, 서양 철학에서도 현대 유럽 철학,
우리 철학에서는 현대 철학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부터 현대 철학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철학자들은 현대 유럽 철학자들인 니체, 그리고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설, 후설의 제자인 존재할 시간의 저자 하이데거의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 공부하는 공부의 과정이. 그러면서 제 연구 주제가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명확해지면서 현대 유럽 철학에서도 현대 프랑스 철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주제로, 연구 주제로 삼아서. 근데 현대 프랑스 철학 하면 사실은 철학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기에도 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사실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는 소위 디퍼런스, 영어로 디퍼런스, 차이의 철학자, 데콘스트럭션, 영어로 디컨스트럭션, 해체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질 둘러즈, 외래, 우리말로는 외래 표기법에 따라서 둘레즈라고 발음을 합니다. 읽고 쓰고. 사실은 불어로는 둘루즈라고 발음을 합니다. 질 둘러즈와 자크 데리다의 철학을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질 블루저라는 철학자는 누구고 자크 데르다라는 철학자는 누군가 처음 들어보시는 아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들레즈, 데르다는 몰라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 아실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칸트, 헤겔을 들어보시고 또 조금은 중고등학교에서 아마 소개도 받고 이론에 대해서 조금 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들레즈와 데리다는 최근의 철학자, 거의 저희가 더불어서 동시대의 철학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들레즈라는 철학자, 데리다는 철학자 둘 다 20세기의 현대 철학자들이지만 들레즈는 1990년대에, 데리다는 2000년대 초반에 자코라신 사상가들입니다. 우리에겐 낯설고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본 철학자들인 것 같지만 사실 서양 철학계에서는, 특히 유럽 철학계에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하다고, 아니면 앞으로 더 유명하게 될, 단순히 유명해서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다뤄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철학을 하신 철학자들이에요. 질 둘러즈와 자크 데리다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들레즈와 데리다는 몰라도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문화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들레즈와 데리다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던 문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들레즈와 데리다는 철학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던 문화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스트 모던 문화가 지속이 되는 한은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상식적으로 조금은 알아야 될 철학자들이에요. 다음으로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프랑스와 나우엘이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와 나우엘의 철학을 본인이 소위 비철학이라고 부릅니다. 반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의 서양 철학자라가 고대 그리스, 히랍, 그러니까 2500여 년부터 2500여 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이루어져 왔던
철학에 대한 규정,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왜 꼭 우리가 서양 철학하면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철학이 발전해 왔다면 사실은 그리스는 유럽의 한 주변부지요. 저 섬나라에. 그런데 왜 2500여 년 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2500여 년 전에 저 지중해 소아시아에서부터 비롯된, 에게해로부터 비롯된 그들의 사유 방식대로만 철학을 해야 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서 사유를 펼쳐신 양반이에요. 프랑스 다우에. 그러면 제가 왜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많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프랑스 나우엘의 비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가? 이 프랑스 나우엘의 비철학, 브로로 난 논필로소피 그렇습니다. 영어로 더 논필로소피, 필로소피. 이 나우엘의 비철학은 서양 철학사, 서양 철학적 맥락에서 서양 철학사 속에서 처음으로 중도 르 미리우를 사유한 철학자예요. 중도하면 중도가 뭔지는 몰라도 한 번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에 스쳐 지나간 용어입니다. 프랑스 나우엘은 현대 프랑스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도를 사유를 함으로써 동양 전통의 사유 논리인 중도의 사유와 강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유학을 갈 때만 해도 가능하면 이름 있는 유명한 대학, 서양 유명 대학들이 있지만 서양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소르본느 내지는 프랑스에서 엘리트들이 진학한다는, 진학해서 공부를 한다는 그랑제골, 에콜 로마 슈페리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등사범학교예요. 그런 데서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지만 제 주제와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게 해서 사실은 제가 어플라이를 해서 소르본느도 에콜 로마 슈페리어로부터도 입학 허가증을 받았어요. 근데 제 연구 주제와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하고자 해서 이 프랑스와 나우엘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같이 나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개인적으로 편지를 주셔서 이 양반 밑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프랑스와 나우엘이 서양 철학사의 맥락 속에서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중도의 사유를 펼쳤다고 그러면서 동양의 전통인 중도의 사유 논리와 공통성을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동양 전통의 중도의 사유, 중도의 논리는 무엇인가? 나우엘이 사유하는 중도란 무엇인가? 요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학기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설명을 해도 이해를 시켜보면 다 못할 수 있어요. 다만 간략하게 우리 동양 전통에서 중도의 사이의 흔적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자, 동양의 전통 사유 하면은 여러분들이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언뜻 떠오르는 게 유불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도하면 대개는 불교의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중도의 사유, 중도의 논리를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에 들어가서 보면 유가와 도가에서도 사실은 이런 중도의 사유의 흔적을 살필 수 있어요. 보통 유가에서는 중도라기보단 중형이라고 부르죠.
공자 선생님 저서의 책명이기도 하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다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기에는 이번 학기 주제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요구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우리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듣는다면 중국 철학사에서 주자 선생, 주의 선생의 주의 선생을 주축으로 한 신유학, 유가사상 그 신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 506년 동안 펼쳐진 유학을 성리학이라고 부르죠. 성리학에서 주로 다뤄지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적 개념이 리와 기입니다. 그리고 이 리와 기에 대해서 중국의 신유학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힘들게 사상 논쟁을 펼친 역사를 우리 조선 성리학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고 계시고 이름은 들어서 사단 칠정론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예. 태계선선과 고봉, 기대선선 간에 주고받던 서간을 통해서 주고받던 사상적 논쟁입니다. 그때의 니와 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니와 기를 다룰 때 사상 논쟁을 펼치다가 궁극적으로 물론 세부적인 논의에서 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내용들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니와 기는 불상니 둘을 서로 완전히 떼어서 개별적인 실체로서 다루어서도 안 되고 불상잡이라고 그래요. 서로 완전히 섞어서 혼합시켜서 마치 하나처럼 보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불상리, 불상잡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를 불상리, 불상잡의 논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중도의 사회의 논리를 또한 도가에서 살펴본다면, 찾아본다면 도가에서는 대표적인 사상가가 노자와 장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사회 속에 드러나는 도취의 논리, 양행의 논리, 중미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가장 쉬운 예를 하나 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아마 반드시 문을 통과했었을 거예요. 또한 이 문은 문의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말로 지도리 경첩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을 통과해서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계신 공간에 아마 들어오셨을 겁니다. 자, 이 경첩 지도리는 사실 안과 밖을 나누는 것 같지만 문을 닫았을 땐 안과 밖이 반드시 구분이 되지만 문을 열어놓고 보면 안과 밖이 구분이 애매해져요. 근데 이 문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이 강의실뿐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방, 그 공간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그 공간으로부터 나가서 만약에 집이라 됐다면 집의 현관문을 나가게 되면 마당이 나오죠. 그래서 또 밖으로 나가려면 대문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방에 계신다고 한다면 거실, 현관은 밖이 되지요. 근데 현관문을 들고 나가면 문을 열고 나가면 거실은 마당에서 보면 안이 됩니다. 또한 대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마당은 거실 현관에 있었던 밖이었지만 대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 이처럼 지돌이 경첩은 안과 밖을 하나로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둘로 나누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중도의 역할을 한다. 하나와 둘을 연결시키기도 하면서 나누기도 하는. 근데 단정지어서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단정지어서 둘로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게 만드는
형식적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런 서양의 형식 논리와 동일성의 논리한 사유로 따져보면 애매성의 오류를 범하는 그런 논리를 실제 현상으로 빚어내는 게 경첩과 치돌입니다. 다음으로 이 불가에서 불가에서 너무나 역사가 길고 많은 사상가 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불교사에서 대표적인 스님을 한번 든다면 아마 원효 스님이실 거예요. 또 원효 스님의 대표적인 저서, 잘 알려져 있는 저서,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국사 시간에 시험을 보면서 많이 내용 몰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신 귀신론 소별기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대귀신론 소별기. 자, 그러면 대신 귀신론은 뭐고 소별기는 또 뭐야? 참 어렵습니다. 자, 대신 귀신론은 마명이라는 스님이 쓰신 불교 논서예요. 이 마명이라는 스님이 쓰신 대신 귀신론이라는 논서에다가 오늘날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주석, 해석을 해서 본인의 글을 만든 글, 그리고 동양에서는 소 내지는 초 별기, 소, 초, 별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석서 해설을 다는 저술들이 서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신 귀신론에 대해서 주석서 해설서를 단 것이 원효 선생님의 대표적인 저술인 대신 귀신론 소별기예요. 근데 대신 귀신론 소별기에서 원효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사실 원효 스님 말씀이 아니라 마명 이야기는 하는데 원효 스님 자세히 풀어서 쓰시죠.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세상에 진리, 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와 진실을 담고 있는 세계를 보려고 하면 두 문을 통한다. 그때의 두 문이란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여문은 무엇이고 생멸문은 또 무엇이냐? 참 어렵네요. 아, 저 양반 정선배 선생님이 무슨 서양 철학 전공하시고 현대 프랑스 철학을 전공하신 양반이 뭐 느닷없이 또 동양 철학 거기에서 또 불교 이야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하실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여문은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서 보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깨달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세계, 그 세계로 안내하는 문이다. 그래서 진여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 생멸문은 이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 모든 것이 생하고 멸하는 세계, 이 속세의 세계에서 진리라고 일컫는 중생들의 세계, 중생들이 말하는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는 문이다. 그래서 생멸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명스님, 대신 귀신론의 저자인 마명스님과 원효스님은 이 진여문과 생멸문이 사실 나누어서 보니까 두 개인 것 같지만 따로 있지 않다. 깨닫고 보면 깨달음의 세상과 이 중생들의 지지고 볶고 사는 이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이다. 다만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러니까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서 그렇게 보니까 나누어질 뿐이지 사실은 하나의 세계인데 우리 인간의 사유세계 따지고 구분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나눠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유가 도가 불가에서 그런
사유의 논리를 저는 중도의 사유, 좀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철학적 중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유가 도가 불가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혹시 다른 분들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정순백이라는 사람이 유가와 도가와 불가해서의 사유 논리를 마치 동일화시켜서 하나의 중도의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되고 다만 형식적으로 뭐 접근해 갔을 때 접근해 보았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철학적 중도라고 불러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오해의 소지를 받기 위해서 유가와 도가와 불가에서 말하는 하나와 둘은 다 달라요. 절대 하나로 동일화시켜서 하나와 둘로 환원시켜서 볼 수 없는 그런 사유이자 논리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제가 별 말씀 안 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문의 태도와 방법, 철학하는 태도와 방법을 저의 연구 분야와 더불어서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더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의 연구 주제를 학문하는, 철학하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화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